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뭘 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어머니, 여기 가게가 있네요. 네. 오래됐어요. 저기서부터 일이 내려 식당 하다가. 잡아 치우고 안 된 게. 나 또 이제 작년에 수프로 바꿨더만 수프도 안 되네. 하루 5천원, 4천원. 마수도 안 했어, 아직. 근데 커피 길에 줄 손님은 늘 계시답니다. 꼭 돈을 벌자고 오는 가게보다는 동네 사랑방이라고 봐야겠지라. 이 지인도 얼마나 하겠어. 요 지인 돌아가신 분은 누가 할이도 없고 그렇게 저 오래 여기서 같이 동네 이렇게 문 열어놓고 사람 구경도 하고 또 오면 얘기도 하다 가고 그랬으면 쓰겄으면은 우리 고급 양반 일찍이 사랑방도 들렀겠다. 실실 출근 준비에 나서보는디요. 요 완도 앞바다가 평상 직장이시라네요. 너희 우리 배요. 김 채취하는 배. 이곳으로 해서 우리 삼남매 자식 키우고 가르치고 무엇을 바라겠어. 이제 하던 거 잘 되고 바닥에 이런 것이라 사고 없이 풍년이 됐으면 그 바람이요. 인생이라는 넓은 바다를 건너오신 어르신들이 일러주십니다. 꼭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무탈한 하루만큼 중은 것이 없다고 그 귀한 말씀 새기라 오늘도 마실 겁니다. 바다를 본 게 가슴이 뻥 뚫리네요. 요라고 멋진 바닷가에는 또 어떤 분들이 뿌리를 내리셨을까라이. 안녕하세요. 에, 뭔 카메라를 갖고 일로 쪽으로 오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우리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지금요. 아저씨가 도다리 꿈을 꾸미는데 이렇게 납을 끼워줘야 돼요. 저기 안에 계신 분이 아버님이세요? 예, 우리 집 영감님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까지 살찍으러요. 어디 영등선 안에. 두 분 합이 척척이다 싶더니 가지러는 요 밧줄에서 두 분 금실이 뵙니다. 간디, 요런 것을 다 손수 하시는 겁니요. 사수하면은 타사에 안 맞더라고. 이게 한 폭이 한 9만 원 정도 가는데요. 9만 원 주고 해갖고는 2만 원이나 가지고는 끼미는데 그것을 9만 원 도구면 뭐 먹고 사겠는 거예요? 평야 낭만을 싣고 귀여운 지 20년 찬디요. 그참 낭만은 모르겠고 눈앞에 닥친 일들만 줄줄이 사탕이더랍니다. 아저씨가랑 강주 자기가 여기 고향이라 여기 내려가자고 나를 꼬시겁니다. 내려가서 살자고. 그래갖고 와서 이렇게 좋게 집도 짓고 여 배도장 구경해보시오. 우리 집과 배가 세 척이나 있어 지금. 뭐 여기도 배, 연못에도 배, 저 연못 앞에도 배. 배가 세 척이나 있는 큰 부자요, 부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거기다 찍어보라.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태양광 하라고. 이런 것은 2억을 써야 돼. 그나 일 벌리는 것을 주미로 든 서방님 덕에 바람 잘 날 없다는디요. 요참에는 태양광 사업인가를 언다고 꿈에 부풀으셨다네요. 아, 우리 집 아저씨는 얼마 속도 없는지 아요. 저거 돈 들여갖고 태양열 해봤자 뭐 몇 푼 번다고 저거 할 필요가 없더라. 나는 저런 거 한 거 반대해라. 우리 영감님은 기가 얇아갖고 큰일이라. 좀 얇으라 기가 얇기는. 내가 볼게 많이 얇읍디다 기가. 이러셔 커피라도 드시고 설명 들으시고. 가장 체면도 있고 그래도 집이 온 손님인데 커피라도 대접하는 거이 시골 인심 아니겠어요. 이? 또 그러고 서방님을 모시는 광주떡만의 요령이라네요.
대학 내일 그거 하지 맙시다. 연금 나온 놈 갖고도 묻고 막걸리 은대를 받아먹을 건데 뭔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끼라. 그간 서방님이 벌린 일이 있어놓게 앵간한 일은 놀래도 않는디요. 그리고 서방님이 그러고 술을 좋아하신다니요. 얼마나 많이 먹었어. 제가 그냥 먹었지. 묵다 말다 그랬지 뭐. 거짓말해. 나 지금 날마다 술이었잖아. 날이 날마다 술. 보여주라? 예. 일로 와보시죠. 어머 기절할 것인데. 소주 저거에 다 소주죠. 저 뒤에는 맥주고. 젊어서는 술이 징했는데 이제는 우리 영감 술 내가 받아주는 재미로 사요. 그러고 이제 누가 오면서 꼭 술 받아갖고 또 오고. 술 자신다고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술을 잔뜩 받아놓고 남편 장단에 춤을 추신답니다. 살아본 게 그 편이 헐썩 낫더라네요. 그래도 어찌께 살다 보면 아들 딸도 멀리 살게 필요 없고 내 편인 남편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고 사랑합니다. 에이, 저 아프지 않으면 좋겠는데 나 매일 아프다니까 제가 걱정되네. 그나 천생연분이네요. 앞으로도 두 분 여러 개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방송국? KBS에서 나왔어요. KBS요? 예. 와 옛날에도 왔는데. 아 그래요? 옛날에 VJ 특강대에서 하고 KBS에서 하고. 왜 그렇게 방송을 많이 타셨어요? 지금 56년간 입원하거든. 그런데 56년 동안을 무료로 환자들 입원을 전부 하러 다니죠. 지금도 전화 오면 무료로 해줘 가서. 안도에서 이복상이 유명하다는 가위선 대공 양반의 외길 인생을 따라가 봤는데요. 과거 영광의 시절이 여가 있더란께요. 그때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그때 이제 뭐 어디 부산 갈 사람, 서울 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입원해. 일찍이 새벽 3시부터 일어나면 12시까지 있어 그때는. 밤 12시요? 네 12시까지. 오. 그때는 저 뭐야 전기불도 없어. 촛불하고 호롱불하고. 기술이고 도구고 간에 지름치를 잘한 덕분에 나이만 잠 먹었지 녹이 슬지는 안 했답니다. 어제지 나와 같이 누르고 좋고 머리 감으면 좋고 왜 내 돈벌이 많이 해준다. 이걸로 이제 막혔고 여기 맥혀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전기에서 물 다 따다 물 나온다고. 근데 우리 집은 이제 옛날 그대로 지금 찍어놨으니까 여기. 강산만 변했지 우리 대공 양반의 이발소는 여전하답니다. 시방도 아침 6시면 딱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만큼 짱짱하시다네요. 놓으면 안 되지 사람이. 활동을 해야지. 놓은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때문에 한 거지. 어이 환자들 내일 환자들 56년 나 입원하는데 지금 6년째 환자들 전화 오면은 거기서 불편한 환자들 가서 무료로 전부 해줘. 지금도 해주고 있어. 요 이발소 덕분에 가족들도 다 건사했으니까 봉사는 당연한 거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다 안식구 덕이랍니다. KBS 방송에서 와서 네. 요 우리 이발소하고 사냥을 찍은다고 왔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팔은 왜 그러세요? 넘어져가지고. 넘어져 그랬어요. 아이고 미끄러져가지고 방에서 왜 다 깨지면서 우리 아저씨가 다 도와주지. 덕을 오서는 아저씨가 밥해 먹고요. 내가 일하고 있을게. 연애로 결혼해서 올해로 60년이 넘었는디 그 어머니 시절에 어찌게 연애를 다 했을까요? 그참 설창이 궁금하네요. 나한테 미쳐갖고는 나가 시집 안 오면 살겠다 안 오면 죽는다 해서 이 형경한테 다 왔잖아 우리 집을 우리 친정을 서울서 다 형경한들이
밥을 안 먹고 일주일 문 닫도록 했는데. 그래서 사실 결혼했어요. 젊어서는 내가 할 말이 아니라 고급의 미녀라 했어요. 고급의 미녀. 예뻤어. 그리고 예뻤어요. 옛날에 정말로. 옛날에 예뻤어. 일평생 고생 안식 익었다고 될 거는 왔어도 봉사다 뭐이다 통 백간일에만 신경 쓴 바람에 마나님이 남 모르게 고생 꽤나 하시더랍니다. 옛날에 아그를 많이 낳았고 애기들 미고 하려고 결치고 하려고 배도 많이 걸었어. 솔직히 말했어. 아그들 밥 물으면 아그들 다 주고 나 배부를 게 안 불난다. 그때 그런 세상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새끼들이 다 괜찮은 사학기를 줬습니다. 야. 그래도 마누라님 다쳤다고 손수에 밥도 드시고 집안일도 챙기시고 여태 살아본 게 우리 대공 양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더랍니다. 둘이 행복하니 살다가 죽어도 같이 죽으면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혼자는 못 살아. 우리 어른 죽고 나는 죽어도 못 살아. 내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놈이 남편 죽고 사는 데 보면 부럽다. 야. 어찌 저 살까라고. 나는 못 살 것 같아. 지금 같으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뭔 걱정이 있을랍디오니 시방같이만 쭉 행복하세요. 나랄라 준디 배 같아서 무엇을 의신가 했더만 가수들 올 시한 잘 전대내라고 뜨신 겨울옷을 입혀주셨답니다. 이것도 겨울에 나도 멀어 죽은께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거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이거 비파 나무. 지금 이거 비파 꽃이어요. 이게 그 비파 꽃. 비파 꽃이어갖고 이제 내년에 열어요. 평생을 일로만 살아서 얼마나 인이 베게 부렀는가. 가만 안 것들 못하는 약산떡인데요. 견체 뭔 일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신답니다. 이제 멀리 났다. 가을 여름에 반찬 없을 때 찹쌀풀 써서 반찬 만들어갖고 손지들 된떡 반찬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누가 오시네요? 네, 우리 이리 와 춥다. 우리 마을다. 마을 동생. 너도 촬영 안 해라. 안녕하세요, 어머니. 나도 지금 뭔 사람이 오라고 놀랐어. 모두 오늘 떼셨어. 유재완도떡은 보찜을 지고 전국을 한꺼번에 돌아다니면서 건어물을 판 동생인데요. 그렇게 피우치 마이나 끈끈한 사이제라니. 멸치, 김, 저 다시마 그런 거 자번. 나는 저 생김, 거시기, 구운 김 밥풀었지. 후선 대구 찍고 경기도 파주 찍고 다 댕겼지 우리가. 저 제주도는 문턱법대 생긴 사람들이. 가만 한 달씩 있다 오고. 나는 제주 꼬꼽지기라 해도 나 제주 사람 많아. 참말로 팔도사반대 돌아다녀도 제주 사람하고 부산 사람하고 제일 인심 좋대. 한 번에 일고야 달게 보따리 이고 지고 댕기셨는데요. 그 시절이 생각나서 집이 온 손님은 절대 그냥 보낼 수가 없으시답니다. 추운데 간디마다 한 잔 이렇게 잡수고 댕겨야지. 추워서 안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진짜로 옛날에 제주도 장사를 갔는데 정신도 배고픈 게 못 먹고 돈에 깨갖고 애기들 공부한 데 주려고 식당에 가서 이라고 밥 다 먹을 때까지 앉았어. 끝날 때까지 그 손님들.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들이 가고 없어. 떠나고 없으면 거기서 이제 묵다 남은 상에 그런 데 남은 놈 얻어먹고 그러고 이제 장사로 댕기고 배고픈 게. 내 나이가 85이어도 그때 50 한 나이에 장사했을 때 그런 것이 하나 잊히지 않고 고마워요. 그런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단 게. 응?
모락실은 시절을 다 보내고 묵고 살만해 진께 그제서야 글씨도 배우셨더랍니다. 삐뚤빠뚤 시도 쓰셨는디요. 숙제를 하다 하다 물었더니 그것도 모르는가 모르나 그 맨박한다. 아니, 잘 읽었는데 이제 학교를 안 읽겠어. 다 잊어버렸네. 글씨도 배우고 시도 쓰고 덥시 좋은 세상 삼서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시절이 제일 그리우시답니다. 그 시절이 좋았지. 애기들 가르치고 돈 벌러 댕기고 막 그럴 때가. 언제 그렇게 나이를 먹어버렸을까? 응? 세월이 야속지 않아. 그 무겁던 보따리 내려놓고 세상살이 개푸해졌을지는 몰라도 정작 중원 사람들이 떠나버렸으니 더없이 그리운 시절이제라니. 다 내가 저 우리 아저씨 너무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 한이 맺혀서 그 부는 노래에서 그때 움시로 당신과 나 사이에 영안길이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그 노래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뭐가 건강이 최고다고 봐야지. 그러면 건강하면 돈도 생기고 모든 거에 다 생기지만 병들어서 드러났으면 뭐이 생겼어.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소용없지. 간께 인자 약산떡도 이런 것만 내려놓으셔불고 건강하게 살시오잉. 오늘이 제일로 젊은 날인게요. 사람들마다 꿈꾸는 행복은 쪼개서 다를 수는 있겠지요마느니 오늘 하루 내 저태 사람들이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 한 가지일 텐디요이. 사랑하는 이들하고 매일매일 정나눔서 사는 거이 제일 행복 아니었습니까이.